박희정 통부 장관이 통신사 CEO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5G 중간 요금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용자 수에 맞는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맞춰서 업계 1위 SK텔레콤은 월 5만 9천 원짜리 요금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5G 요금제는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싼 요금제는 월 5만 5천 원에 데이터 10GB 정도를 주는데 4천 원을 더 내면 24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요금을 낮추거나 데이터를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양한 라인업을 만들어서 고객 선택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KT와 LG유 플러스도 비슷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중간 요금제는 다음 달 초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비싸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5G가 속도가 항상 빠르다고 들은 적도 없고 4G라고 해서 불편한 점도 없어서. 4G LTE 가입자는 여전히 전체 무선통신 가입자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고객이 찾아오면 비싼 5G 기종을 주로 보여주면서 5G 가입을 유도합니다. LTE 가입자들을 5G 서비스로 이렇게 유도하고 사실상 강제하는 흐름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지난해 통신 3사는 4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만큼 4G 스마트폰 공급 같은 선택권을 늘리면서 통신 요금도 낮추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